자, 그럼 오늘 월요일, 발칙한 월요일이죠? 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아니, 손님 데려다 놓고 주인만 좋은 거 드시네요. 아, 그렇지. 그것도 그래. 좀 있어요. 저기. 저도 7살, 4살이네. 아, 그래요? 냉장이 좀 있어. 갈 때 좀 한 10포 챙겨, 드릴게. 네, 챙겨 드릴게요. 네, 챙겨 드릴게요. 참.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우리 오실 때마다 항상 이 채팅창이 뜨거워지는 우리 권순우 네. 기자님. 아, 오늘은 야, 또 버핏 반대로 하기에 대한 또 네. 얘기를 해주신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냥. 아, 최근에 몇 주 동안 제가 잘 되는 것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식품이라든지 뭐 언택트 웹툰 이런 거 방송한 이후에 주가들이 많이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말만 하면 오르냐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안 오르는 데를 한번 골라보자. 그것마저 올리려고? 아니 아니요. 아니, 그 안 오르는 데는 좀 왜 안 오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뷰를 한번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은행 오늘 산업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 은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자동차를 담당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금융 쪽 취재를 오래 했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저는 자동차는 잘 모르고 이제 금융은 그래도 조금 아는 기자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지난주에 좀 잠깐 몇 군데 좀 전화해서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예. 은행에 뭔 일 있냐. 예. 그래가지고 좀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먼저 은행주가 되게 저평가가 좀 많이 돼 있어요. 뭐 저평가라는 거의 기준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1위는 누구나 다 아시는 뭐 삼성전자고 네. 2위는 하이닉스, 3위가 바이오로직스, 4위가 네이버, 5위 삼성우선주, 6위 셀트리온, 뭐 바이오, 뭐 LG화학, SDI 이런 데 2차 전지주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시가총액 그렇죠. 3위에 쭉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을 다 더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337조 원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회사를 다 더하면 한 263조 원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머지 10위 안에 있는 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뭐 크다는 거는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보통 이제 수익 가치하고 자산 가치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냐. 예. 그리고 얼마나 자산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가총액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상위 10개의 순익순으로 한번 또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근데 단기순익 1위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21조 원을 벌었어요. 네. 근데 2위부터 9위까지 다 더하면 22조 원. 네.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하고 있다는 시가총액이나 순익으로 보나 좀 비슷해요. 네. 근데 순익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시가총액 순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일단 2위가 그러니까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신한금융지주. 거기는 시총 몇이에요? 시가총액이 잠시만요. 순위도 없겠지 뭐. 뒤에 있습니다. 저기 10위권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19위. 밖에. 19위. 네. 아 그래도 20위 안에 들었네. 그러니까 금융지주 1등 종목이 19위를 한 거고 순위으로 따지면 2등입니다. 예. 3위는 KB금융지주. 예. 3위가? 예예. 거기 전체 다 해서. 예,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순익순으로 한번 예. 바꿔봤는데, 4위가 현대차로 3조 원. 예. 4위가. 5위는 어딜까요? 5위가 하나금융지주 아니에요? 하나금융지주예요. 예. 하나금융지주가 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순익순이 5개 중에 3개가 3대 금융지주사예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가 7위로 한 2조 원 정도. 시가총액은 2위인 하이닉스가 7위 정도 되고요. 예. 8위가 이제 금융지주 4개 중에는 조금 떨어진다는 우리 금융지주가 8위입니다. 그러니까 4대 금융지주가 다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죠. 근데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은 신한지주가 19위, KB지주가 20위, 하나금융은 30위, 우리 금융은 35위. 그러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순익 기준으로 35위 정도 되면 GS건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GS건설이 한 4천억 벌어요. 예. 그럼 2조 버는 회사가 한 4천억 정도 버는 회사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건설사. 있는 건설사.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수익 기준입니다. 그럼 자산 가치로 보면 뭐 자산 가치는 금융주가 워낙 자산이 많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자산 순위 자산 총계 기준으로 물론 부채를 빼야 되긴 하지만 자산 총계 기준으로 보면은 1, 2, 3, 4위가 신한, 국민, 하나, 우리예요. 아 근데 그건 그렇다. 뭐 그렇긴 해요. 은행을 위주로 한 금융 지주의 자산이 뭐
당연히 클 건데 그것도 예. 이제 저걸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산 총 자본 총계 뭐 이런 걸로 아니, 따져보긴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PBR로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나 저평가돼 있나 이거 아유 PBR은 뭐 0.3배 막 이런데 아유 그러니까 자산 가치도 굉장히 높고 예. 수익 가치도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의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뭐 코스피가 한 40% 넘게 반등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전체 종목이 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은행주는 그만큼 못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뭐 그래도 한 40% 언저리로 올르긴 했지만 코스피보다는 낮은 수준. 그러면 아까 뭐 웹툰 소개할 때 얘기했던 카카오가 107% 올랐고 네이버 75, 뭐 오리온 63,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팔았다고 90%까지 올라가는데 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엄청나게 올랐던 거 다들 아실 테고 좀 덜 빠졌던 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 때? 아니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네. 덜 올라요? 예, 많이 빠지고 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코스피가 코로나 저점 있잖아요. 3월 18일 정도가 코로나 저점이었는데 예. 그때 반등했던 종목들을 보면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이 원래 주식을 샀다가 물리면 잘 못 팔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변경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패닉셀 막 팔고 나면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뭐를 담을까? 라고 보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주식을 사고 싶은 게 인지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뭐 포스코라든지 그런 우량주를 들고 있었을 때 네. 주가가 좀 빠져도 웬만하면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패닉셀로 하면 다 던지고 나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살까라고 해보면은 뻔히 눈앞에 보이는 성장 가능한 종목들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기관 산업들에 대해서는 손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뭐 포스코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데 손이 잘 안 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은행주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은행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혁신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뭐 혁신적인 기업, 뭐 진짜 기업 가치가 10배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보면은 혁신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원하는 혁신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돈 잘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혁신을 해서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는 건데 뭐 은행은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순이익이 꺾여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요? 계속 늘어요 순이익이. 이거 배당 혹시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배당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아, 그래요? 배당은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한금융의 단기 순이익은 2013년에 1.9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3조 4천억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한 해도 쉬지 않았고 올랐고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들 해요. 이게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은행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기준금리를 보면 2011년 이후에 뭐 딱 두 번 0.25 오른 거 말고는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아니, 원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실세금리가 낮아지고 실세금리가 낮아지면 예대 마진 그러니까 실세금리가 한 5% 할 때는 예대 마진이 한 2% 먹을 수 있는데 예, 예. 실세금리가 2%면 당연히 예대 마진 그죠? 예, 예. 순이자 마진은 그러니까 NIM이라는 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은행 수익의 원천이잖아요. 사실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 예, 예,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우습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뭐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조달 금리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원가도 내려가고 물건을 파는 가격, 상품가, 이자라고 불리는 대출 금리도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료값도 떨어지고 상품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똔똔이 돼야 되는데 아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좀 비싸게 팔 때는 마진을 좀 넉넉하게 붙여도 소비자들의 저항이 좀 덜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5% 금리 때는 네. 뭐 한 1% 붙여도 그렇죠. 뭐 그 정도야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1%인데 네. 여기다가 뭐 이자를 예를 들어 1%를 더 붙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순이자 마진이 좁아지면서 좀 이익이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가 1%포인트 떨어질 때 예. 순이자 마진은 0.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10분의 1. 예. 예. 그 정도로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금리의 상품 구조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이익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혁신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금융의 혁신이라는 개념은 사실 저는 10년 금융기자 생활하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서 뭔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도 이자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 순이자 마진과 금리의 어떤 격차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게 혁신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마진을 지켜내게 하면서 이거 가고 있다는 것도 혁신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비이자 수익 부분이에요. 수수료 수익인데 이자 마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예.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상품을 판다거나 아니면 수수료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수금융 같은 거 있잖아요. IB 쪽에 누가 네. 뭐 M&A 같은 거 한데 그런 거기에 딜에 뛰어들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진출해서 해외에서 뭐 이런저런 뭐 좀 그 개발 사업들 같이 뛰어들어서 거기서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 이자를 맞춰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영 환경은 최근 10년 동안 좋아진 적 없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은행들은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혁신이라고 불리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긴 하지만 뭐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건 좀 발라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융 지주로 예전에는 은행이 상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 금융 지주 밑으로 은행, 증권, 보험 다 들어가 있죠. 자산운용 다 들어가 있는데 대체로 신한금융 투자도 아니 신한금융 지주도 마찬가지만 거기에 주력 결사가 은행 플러스 뭡니까? 예, 예. 신한카드잖아요. 예, 예. 신한카드가 있고 KB도 비은행 쪽 강화한다고 예. KB증권, 현대증권 산 거고 예. 그래서 사실 덩치를 키운 거잖아요. 덩치. 예, 예. 덩치를 키우니까 이익의 절대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익의 질도 아, 예대 마진 축소되니까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 축소되니까 그걸 수수료로 커버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수수료 커버하다 보니까 무슨 독일 DLS도 팔고 뭐 라임도 팔고 그러다가 터져가지고 그거 다 금융 소비자들이 지금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예. 은행을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의 관점하고 예. 은행에 투자하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럼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 DLF 터지고 그런 거는 뭐 상품 사실 뭐 금융상품에서 손실 나는 거는 물론 DLF 같은 경우는 나쁜 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은행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 산업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뻔히 이자 이익이 줄어들 걸 알았을 때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은행 위주의 어떤 그런 비중을 이익 비중을 계열사 뭐 증권사 생명사 카드사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이자 이익에 편중되어 있던 부분들을 수수료 수익을 많이 강화하는 거는 어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융지주라는 그 회사들이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이익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드린 거예요. 여기서 뭐 야 거기서 불안전 판매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불안전 판매는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로 야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서 은행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 금융당국의 입김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도 우리나라 은행의 단점으로 꼽혀요. 은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통칭해서 금융지주 계열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라도 펀드 매니저 분께 여쭤봤었어요. 은행주에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냐라고 했을 때 은행의 주가는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수준과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도 이자 이익이 너무 비중이 높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은행을 어떻게 비판을 하죠? 앉아서도 못 나고 비판을 하죠. 그렇죠. 예, 그냥 뭐 비올 때 우산 뺏는다. 예, 비올 때 우산 뺏고 예대 마진 먹는다고 해서 앉아서도 못 본다고 비판이 됐을 때 은행들은 굉장히 많은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수료 비중을 많이 높여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 뭐 ATM 수수료 이런 거 요새 거의 안 내잖아요. 그게 외국 나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은 외국 은행들은 뭐 이자로 돈 버는 것보다 수수료로 버는 게 더 많은데 우리 은행들은 맨날 앉아서 돈 버냐. 뭐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일하고 겨울에 추운데 히터 나오는 데서 일한다고 얼마나 많이 욕을 합니까? 그래서 은행들도 누가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온다고 욕을 해요. 아 그런 거 아이고 쌍팔년도 얘기를 하십니까? 아 누가 은행에서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편하게 일한다. 네, 어쨌든 네. 그 은행에서 예대 마진 대출 해주고 이자 받아서 돈 번다고 해서 비판을 네.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저는 은행이 참 부러웠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고 돈을 못 버는데 이자는 또 내야 돼요. 휴일이 아무리 길어도 이자는 내요. 사람은 그렇죠. 잠자지만 돈은 잠자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 대해서 그게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수수료 비중을 높이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금융당국에서도 정책적으로 그걸 많이 추진을 시켰어요. 네. 그러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야, 뭐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는 거를 뭐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감독당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수수료 구성이 묘하다. 과연 수수료의 적정성을 한번 평가해보겠다. 네. 금융당국이? 예. 수수료의 원가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수수료서 기껏 해갖고 판가라서 했다가 가격 많이 못 받아갖고 수수료 비중 또 낮아지고 그리고 뭐 이자를 받으려고 뭐 했더니 뭐 처음에는 뭐 금융위기 이후에 BIS가 강화되니까 우량 대출 위주로 하여라 하다가 대기업만 대출 돈을 빌려주냐 중소기업을 좀 맞아요. 빌려줘라 네. 뭐 그리고 뭐 건전성 비중이 그래갖고 좀 안 좋아지면 건전성 관리를 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이 굉장히 금융당국의 타이트한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생각했을 때 야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거의 99% 금융당국의 눈치를 한번 욕을 먹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하라고 한 적 없지 않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있으면 위반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웬만하면 하면 되잖아요. 네. 금융 쪽은 그렇지 않아요. 금융 쪽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받고 나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거 하기 전에 그냥 했을 때, 이거 우리 아직 검토 안 끝났는데 니네 뭐 하는 거니? 뭐 이러면은 또 못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빼고 다 해도 되는데 원래는 여기는 예.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꼭 사고 나고 그러면 거 봐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하고 금융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번 제재를 받으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권의 취업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야 뭐 한번 잘리면은 뭐 다른 회사 가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금융은 네. 그게 안 됩니다. 업권 자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융 당국에 있어서 이게 너무 타이트한 관리를 받다 보니까 금융에서는 크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야 이거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부실 대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렇죠. 라는 우려. 근데 그게 감춰져 있다. 그리고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은행도 성장률을 먹고 사는 직업인데, 업종인데, 이래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실 대출이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은행은 장사를 못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부실 대출이 많아서 망해요. 대부분의 은행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라든지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금융이 처음에 인터넷 금융 나왔을 때 그때 금융권에서 다 했던 얘기가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은행은 없다. 부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은행이 어쩌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네. 건데 여기서 실제로 하나금융의 주가를 보면은 2014년에 외환은행하고 합병할 때 4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반토막이 나서 2015년에서 2016년 초까지 19,000원 반토막이 났습니다. 와, 주가가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국가기관 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조선업 예. STX 조선 날라가고 뭐 대우조선 힘들어지고 여기서 뭐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이런 거를 전방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대기업 비중이 좀 높은 데였죠. 예. 예.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매 분기 금융의 충당금을 얼마나 쌌는지가 투자 지표로 보였어요. 워낙 막 1년에 분기에 수천억씩 날라갔으니까 네. 그 당시에 KB도 4만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떨어졌고 뭐 갑자기 뭐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유상증자 몇천억씩 유상증자하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대출을 하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려면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어떤 그 자기 돈이 없으면 대출을 못 늘립니다. 뭐 그렇겠죠.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배율로 늘어나거든요. 네. 한 열이 있으면 100을 해줄 수 있고. 근데 이게 9로 빠지게 되니까 1만 빠져도 10씩 줄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특히 BNK 같은 데 부울경지방이니까 예, 예. 지역이니까 예. 그때 뭐 조선이 훨씬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죠? 예. 그때도 순자산 배율이 0.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서 어느 정도 부실이 좀 정리가 됐다. BNK가 부산 경남이에요. 예, 예. 예. 부산은행이 경남은행을 합병하면서 BNK 금융지주가 된 거예요. BNK 파리바는 뭐예요? 네? BNP 파리바. BNP 아, 거긴 파리바. BNP 파리구나. 네. 아, 듣기는 했어. 듣기는 했어. 아, BNP 파리바구나, 거기는. 네, 거기는 외국 회사입니다. 그거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아, BNK는 부산하고 경남.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부실이 좀 정리가 되고 충당금이 점점 사라지고 추가적으로 부실 대출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을 하고 나니까 네. 2만 9천 원짜리 KB금융주가가 7만 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은행주도 따블이 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만 원에서 5만 6천 원. 네. 그러니까 거의 따블 이상 난 거죠. 신한지주가 그나마 3만 8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신한 같은 경우가 워낙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은행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덜 빠지고 덜 오른 거고 좀 그 당시에 은행의 부실 채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네. 부실이 많을 때 있다가 부실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걸 보니까 거의 뭐 두세 배 가더라라는 네.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사고의 계절이 끝나고 은행의 평화가 찾아왔고 대출은 나가고 가계대출 엄청 나갔죠. 거기서 부실 거의 안 나죠. 이러면서 거의 뭐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 2년 동안 내리막을 걷다가 지금 와서 고민이 되는 게 야 이제 앞으로 부실 대출이 많이 날까? 라고 했을 때 은행들이 부실 대출 잘 안 합니다 요새. 그 BIS가 워낙 강화돼가지고 부실 대출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야 부실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날 것 같아서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도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설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야 혁신성 안 되고 돈이라도 잘 벌면 배당이라도 좀 많이 해라.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그 배당인데 은행 금리 요새 1%도 안 주잖아요 이자. 배당은 KB금융이 시가 대비 4.5%, 어이. 신한이 4%, 하나금융 5.4%, 우리금융 5.8% 줍니다. 아니, 그 은행에 예금할 바에는 그냥 그 주식 사무고 있으면 3배 먹었네. 어차피 안 망할 거면, 뭐 망하면 어차피 뭐 예금자 보호 한도 넘어가면 못 되는 거. 그냥 은행주 사서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최소한 4% 이상은 매달 배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그 외국 같은 경우도 은행주가 배당을 워낙 많이 합니다.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 주식 배당이랑 자사주 소각 요걸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번 돈을 주주에게 얼마나 주냐. 네. 뭐 모건 스탠리 이런 JP모건 같은 경우는 100% 그냥 줘요. 그러니까 번 돈을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해서 다 그냥 주주들한테 줘요. 너무 매력적이죠. 아, 그래요? 돈도 잘 버는데 그 돈을 주주들한테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행은 참 그게 매력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왔고 지금은 배당 성향이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 25%까지 올렸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번 돈의 4분의 1을 그냥 줘요. 아, 주주들한테? 예, 배당으로 배당 성향이라는 게 그해 순익에서 배당금의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내가 100억 벌었으면 아까 4분의 1이라 25억은 배당 재원으로 쓴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은행주도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유럽중앙은행이나 국제결제은행 BIS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올해 초에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주주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게 지금 실물 경제가 워낙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지원을 많이 내보내려면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낮추는 주주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게 권고라고 얘기했지만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감독당국의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배당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뭐 HSBC 같은 경우는 아예 배당을 주기로 발표해놓고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당하게 생겼어요. 이 정도로 배당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버핏이 그 골드만삭스 지분 84%를 매각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은행의 주도주인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가 잘 못 가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재반 사안들 때문에 지금 은행주가 좀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갖고 있고 돈도 충분히 많이 벌고 있고 이게 뭐 부실이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DB증권의 이병건 팀장님한테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예. 그 버스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 버스가 증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비정산 다 해줍니다. 그 버스유를 뭐 빌려 나라에서 가져가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버스 요금 안 주는 거 아니고 버스 요금 다 줘요. 그리고 뭐 버스가 대단하게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꾸준히 벌긴 하는데 나라가 이 대출을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버스를? 예.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야 너네 소상공인 대출 많이 해야 되니까 7천억 증자해. 그래서 기재부가 그냥 7천억 증자를 해버렸어요. 네. 증자를 한다는 건 기존 주주들한테 유가 희석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분명히 돈도 잘 벌고 배당도 해줄 여력이 많고 특별히 부실이 날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찝찝해.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 흐름을 보면은 야 이거는 가격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슬쩍 올랐다가 그러다가 아 근데 이거 진짜 뭐 이런 좀 분위기 찝찝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까 해서 스물스물스물 다시 내려와요. 그러다가 야 이거 너무 저평가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또 확 올라요. 그러다가 아 그래도 좀 아니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또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은행주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은행을 좋아하고 은행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고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혁신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은행에 있어서 혁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대규모로 정부에 동원되고 있는 측면이 많고 은행에 대해서 뭐 예전에 뭐 정부에서 뭐 50조 금융 지원 발표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정부가 50조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행들을 통해서 그걸 만들,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네네네. 이게 은행들한테는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자기네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손이 안 가는 것도 뭐 분명하게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익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라든지 부실 비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아져 있지만 그 투자 심 그러니까 지금의 그 상황을 설명할 정도로 그 주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아.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자산을 어느 정도 돈 버는 은행이면 비슷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 뭐 비슷한 주가로 보통 거래들이 많이 됩니까? 어유 잘 될 때는 잘 되죠. 아 그래요? 예 거의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데 잘 될 때는 정말 그 IT 주 안 부러울 정도로 잘 갔어요. 아. 근데 우리가 버핏이 은행주를 매도 쳤다 그래서 개인이 은행주를 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팔아서 봐야 될 게 은행의 카테고리 두 가지가 있다. 커머셜 은행이 있고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러니까 네. 투자 은행이 있는데 투자 은행은 우리 치면 증권회사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투자 은행 IB 증권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지분을 많이 팔았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를 좀 팔았단 말이에요. 네. 뱅콥이라고 뱅코퍼레이션이라고 지방은행을 좀 팔았고. 네, 맞아요. 근데 아직도 버핏은 웰스파고라든지 뱅크오브 아메리카 대주주에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은행주를 싹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때 와서 신주인수권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외신이나 이런 걸 볼 때 네. 버핏의 은행주 매도 이렇게 딱 그냥 한마디로 해버린다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은행주하고 증권주하고 같은 주식입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증권주도 뭐 은행주 못지않게 지금 뭐 또 주가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은행주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10여 년 이상 은행주를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는데 왜 한 살? 왜냐면 돈을 많이 벌면 악이 되는 사업권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자본주의라는 거 돈을 많이 벌면 칭송을 하고 와 혁신이다 이렇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면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뭐 가림 주고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그 구조. 그게 이제 사실 저 메가뱅크가 되면서 관에서 이렇게 다 합정연행 하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예. 예. 제약도 하고. 네네네. 아니 돈을 많이 버는 게 부자연스러운 회사에 투자해야 되나? 그러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다고 와 너무 돈 많이 벌었다고 물론 뭐 저 납품 업체 짠 거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얘기지만 해외에서 많이 버니까. 예예. 근데 은행은 구조가 그게 다 우리의 수수료 우리의 저 그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편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10년 동안 은행주가 뭐 돈을 버는 게 늦어졌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돈도 잘 벌고 자산 가치도 괜찮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혁신과 관련한 부분에서든 오히려 은행주는 건전성이 되게 강화가 되면서 금융당국의 그림을 보면은 아까 혁신이라는 걸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증권사들도 뭐 발행어음을 만들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해외 부동산이 DLF니 라임이 이런 게 터지는 게
굉장히 이전에는 안 다루던 새로운 투자 상품들을 건들기 시작하면서 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P2P 금융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금융산업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혁신과 어떤 그 기간 산업이 돼주는 은행의 역할들을 또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오히려 기간 산업 쪽으로 많이 붙어가고 있는 게 BIS 비율이 굉장히 BIS 규제와 바젤3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진짜 위험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금융의 혁신 어떤 소비자 서비스 부분은 뭐 맥이 키운다 그래가지고 토스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를 또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뭐 투자할 때는 당연히 다들 알고 있는 수익가치 자산가치 뭐 이런 거 리스크 같은 거 감안했을 때 은행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은행주는 거의 못 가고 있다. 네. 이걸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네. 은행주의 최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은행주 사실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투자의 어떤 지향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네네. 먹고 저것도 먹고 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 하셨다. 네,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사는 거예요. 가스공사나 한전 같은 거. 한전 돈 많이 벌면 막 당장 뭐라 그래요? 전기세 전기요금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이익을 혁신으로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주식을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저의 어떤 투자의 어떤 저 성향이니까 취재 중에도 그 얘기 나왔었어요. 한 네. 펀드 매니저가 나는 은행주를 한전 주식과 동일하게 본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봐요. 네. 돈을 많이 벌면 기자들이 쓰는 그런 업종. 이자로 벌면 이자로 벌었다고 혼내고 비자로 벌면 수수료로 벌었다고 혼내고. 자. 오늘 방송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우리 권 기자님. 네. 은행주가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또 설명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 기자님. 혹시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아, 없습니다. 네. 네. 발칙한 기자들. 발칙한 경제. 발칙한 경제. 팟캐스트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권순우 기자님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